작년 초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이제 언론을 보도를 보시면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너무 잘 싸운다. 저도 훅했어요. 그래서 야, 잘하나 보다. 근데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을 만나면요,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.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작년 초부터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. 물론 시간은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.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나오는 이제 통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젊은 사람들 생산 인구의 3분의 1이 벌써 사망을 했다. 더 죽을 수도 있다. 영토 17%를 잃었다. 우크라이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? 사실상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무도 피를 흘리기는 싫어하고요. 돈만 대주고 사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와서는 돈도 못 주겠다. 무기도 못 주겠다.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냐?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저는 휴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는 별 의미가 없다.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없어요. 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겠습니까? 아무도 없습니다, 사실.